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 버그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뭐 캐트 버그죠. 현재 캐트 지능 과정은 또 다른 인생 일지에 나온 혈균 동굴을 조사하기 또는 리버드 주민들에게 드래곤이 공격에 선물하기. 이거는 이제 스카이림 게임 처음 할때 기본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캐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이 캐트를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고 던전을 이제 마구잡이 막 다니면서 진행한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트가 좀 꼬인 것 같아요. 현재 이 부분에 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쪽에 보면은 제국군 이제 병사가 이제 한명 보이고 있습니다. 쓰러져 누워 있는데요.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창이 하나 나타났죠. 우리 드래곤이 공격해서 살아남아서 한번 선택해 볼게요. Still ringing. I hope that goes away. 현재 선택을 했는데 이 대화가 종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또 다른 또한 분이 여기 또 쓰러져 있어요. 이분은 이제 스톰콜락 이제 병사가 되겠죠. 이둘 중에 한 분을 선택하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하냐면은 뭐 앞전에도 뭐 영상 제가 이제 강의를 했지만 뭐 똑같은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두명 중에 이제 한 명을 선택하면은 이제 뭐 제국군이 될 건가 아니면 스톰클라 병사가 될 건가 선택하는 과정이 되죠.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뭐 당연히 이제 컨트롤창을 이제 열어야 되겠죠. 명령어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어요. 처음에 세이브하고 FF 파일로 데이터를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play sqs 요 캐트 아이디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t start이라는 이제 명령을 이용해가 똑같이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입력을 해줍니다. save 입력해 주고 파일 이름은 마음대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ff라고 입력을 해주고 1을 이제 적어줍니다. 이거는 스카이림 게임에서 데이터를 추출해가 파일로 저장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이브 명령어인데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이 잠시 이제 멈추는데요.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이 작업은 뭐 짧게는 30초 이상, 뭐 길게는 1분 이상 또 걸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메모장이 이제 하나 나타났는데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추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캐릭터 이름을 확인해 보면 또 다른 인생이라고 되어 있잖아. 요것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모장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편집에서 찾기 기능을 이용 후또 다른 인생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아래를 선택해 주고 찾기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하나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캐트즈라는 요런 이제 단어가 있어야 돼요. 요 아래쪽에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인생이라고 요 왼쪽 편에 있는 요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캐스트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저는 요거 복사해 가지고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아이디를 이제 복사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캐스트 창은 닫아주고 다시 콘솔 창을 열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앞전에 제가 복사했는 걸 키보드에서 컨트롤 V 키를 누르고 명령어를 붙여넣도록 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현재 캐스트 진행 과정이 다 이제 0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이것이 1로 바뀌어야 캐스트가 진행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여기 첫 번째 하고 뭐두 번째 요거 선택을 하니까 요거는 스톰클럽 병사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제국군을 선택하는 그런 메뉴는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앞전에 그 명령을 이제 보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set stage, stage 이렇게 입력해 주고, 그리고 앞전에 그 아이디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디가 모른다 그러면 이 키보드에서 이렇게 이제 방향키를 이제 선택하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커서 이동해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제어부리고 set stage, stage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커서를 이동 후 한칸 떼주시고, 여기 보면 23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231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럼 동굴이 붕괴되기 전에 이제 탈출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콘솔창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전에 그 제어권 병사는 사라져 버리고 이 스톤 클럭 이제 병사만 남아 있습니다. 한번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볼게요. 드래곤이 공격에 살아남아서 자, 근데 제후군 병사가 이제 사라져 버리고 이제 스톤콜라 병사만 남아 있네요. 자,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 병사가 따라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지 않고 뭐 계속 혼자 이제 머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명령을 또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앞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트를 확인해 보면 이제 231이 1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는 235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컨트롤창을 다 닫아 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우린 드래곤의 공격에 살아남았어. 자, 이제는 이제 이동하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캐릭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캐릭터를 따라오겠죠. 따라오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톤클락에 현재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 이제 그러고 이제 스스로 이제 또 가네요. 자, 계속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자, 또 다른 인생이 이제 완료됐대요. 시작 퍼포먼 앞에서 리버드의 알보어와 대화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alos guide to you. I almost can't believe it. A real live dragon. If anyone will know what the coming of the dragon means, it's Ulfric. 자, 게임을 다시 실행을 해놨는데요. 자, 이번에는 순차적으로 캐트 버그를 해결하지 말고 한번 뛰어넘어 볼게요. 앞전에 명령을 입력했는 거, 캐트 진행 과정을 보고,
앞전에는 231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두 번째까지 바꿨잖아요. 그런데 요거 건너뛰고 세 번째 제가 한번 진행해 볼게요. 다시 명령어를 불러와가지고 이번에 236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누워있는 캐릭터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살표가 사라졌죠. 네, 그리고 이쪽에 스톤클럽 병사가 이제 한명 이제 보이던데,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 저쪽에 뛰어가네요. 아, 요거는 이제 제국권 이제 병사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뛰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국권이나 스톤클럽 병사가 이제 이쪽으로 현재 나갔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네요. 네, 그러면 중국색 뜨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죠. 캐릭터가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병사 두 명이 같이 모여 있네요. 네, 현재 좀 진전되는 것 같습니다. 동료끼리 막 다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볼게요. Keep an eye out for trouble. It's only a matter of time. I still almost can't believe it. A real live dragon. Are your ears still ringing? I hope that goes away. 자, 이건 제국군 병사지요. 그럼 스톤클럽 병사를 한번 대화 한번 해볼게요. My sister, Gerda, runs the mill in Riverwood, just up the road. I'm sure she'd help you out. It's probably best if we split up. Good luck. I wouldn't have made it without your help today. 아, 자기 길로 가버리네요. 가다가 또 멈추네. 자, 여기서 그냥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폭풍 앞에서 리보드의 거더와 대화하기에 진행하면 되겠죠. 그러면 리보드로 이제 가면 되겠습니다. 현재 리보드로 진입하고 있어요.
Word is the College of Mages is back to normal. If there's such a thing.